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겨울방학 쌤튜브 중학교 국어 오늘도 함께할 김보람 선생님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문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4강 개념을 알면 더 쉬운 문법 어휘의 체계와 양상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어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단어장 보면서 영어 어휘 많이 공부하시죠? 다른 말로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 안에 있는 단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눠보고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어휘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휘라는 말 뜻은 알아봤고 체계라는 말이 있는데 좀 어렵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말이 이렇게 다양한데 이걸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를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말이었던 것은 고유어라고 하고요. 한자에서 온 말은 한자어라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말이 아니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말, 들어와서 아예 우리말로 정착이 된 말은요. 외래어라고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고유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고유어는요. 굳어 있다, 있다, 뭐 말씀어 이렇게 해서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굳어져서 쓰이고 있던 우리말이에요. 원래부터 있던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순우리말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데요.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하늘, 땅, 별과 같이 기초적인 어휘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우리말을 살려서 예쁜 말들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뭐 이런 말 하죠. 그때의 순우리말이 바로 고유어를 보존하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한자어예요. 우리말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개념이라는 단어, 오류라는 단어, 국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국어도 한자어고요. 자, 이거 한자어인지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도대체라는 말 있죠. 도대체 왜 도대체가 한자어이지? 이렇게 장난 좀 쳐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단어들 전부 다 한자어입니다. 우리말에서 한자어 얼마나 많냐면요. 뭐 어떤 사람들은 70%, 80% 가까이가 한자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과장된 것 같고 2016년도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온라인 가나다라고 있는데요. 거기 전문가가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 44만여 개의 표제어가 그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사전, 표준국어 대사전에 실려 있대요. 근데 그 가운데 한자어가 약 57%를 차지하고요.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어까지 더하면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한자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한자어들은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냐. 자, 이렇게 개념을 나타내는 말들이 한자어인 경우가 많고요. 어떤 전문 용어의 경우에도 한자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자라는 문자 자체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할 때 좀 간추려서 글자 안에 넣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좀 편리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나 개념, 좀 추상적인 내용들 있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떠오르는데 말로 설명하자니 좀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대부분 한자어다라는 거. 자, 세 번째로 외래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래어는요, 외국에서 래는 오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말이 아니었는데 외국에서 어떤 문물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거나 하면서 그 말도 같이 따라서 들어온 사례입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개념 중에서 외국어라는 게 있는데, 외국어랑 외래어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외래어는요, 이게 굳어져서 우리말화 된 거거든요. 근데 외국어는요, 말 그대로 외국의 말입니다.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외래어는 번역하기가 어렵겠죠. 왜? 그 자체로 우리말 안에 들어가서 쓰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버스나 인터넷, 구두, 가방, 빵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말의 일부가 되어 있는 외래어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뭐 버스나 인터넷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을 텐데, 구두가요?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외래어예요? 이럴 수 있는데, 구두는요, 일본어에서 유래한 걸로 보고 있고요. 가방이나 빵도 마찬가지로 외래어에 속한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휘의 체계에 대해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를 기준으로 나눠보았다면, 이번에는 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은요, 둘다 모양을 뜻하는 한자예요. 선생님, 잘못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서로 상자예요. 이렇게 좀 한자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 글자가 모양을 뜻하기도 한대요. 모양을 뜻하는 두 한자가 합쳐졌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휘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를 살펴보는 걸 어휘 양상이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고 선생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말 안에서 단어들은요, 표준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방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 방언 안에서도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선생님이 표준어랑 방언을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표준어는 방언 중에서 현대의 서울말을 하나를 뽑아서 만든 거라서 방언 안에 속한다라고 보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좀 구분짓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표준어와 방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말 안에서 어떤 단어는 표준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단어는 방언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수많은 방언들 가운데에서 각자 다 다른 말이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표준,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 정한 거예요. 그걸 표준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 표준어는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에서 쓰고 있고, 오늘날 쓰는 말을 표준어로 삼고 있는 거죠. 자, 이 방언은요, 여러분들 흔히 사투리를 떠올리는데요, 사투리 말고도 방언에 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지역 방언에 대해서 볼게요. 지리적인 위치 차이 때문에 뭔가 산맥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각기 다른 어휘를 쓰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어요. 그걸 지역 방언이라고 하죠.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자, 그럼 선생님 퀴즈. 혼자 없어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느 지역의 방언일까요? 맞아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지역인데, 제주도의 지역 방언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 방언을 썼을 때 좋은 점은요, 제주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고향에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수 있어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방언을 사용하면서 유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건 장점이었고, 반면에, 나는 제주도 사람이 아니라서 잘못 알아듣는데, 제주도 지역 분들이 제주도 막 방언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지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소외감을 줄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사회방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사회방언은요,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방언이에요. 기준으로는 뭔가, 계층, 경제적인 수준, 뭐 이런 것에 따른 사회적인 방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직업에 따라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나의 직업이 의사이거나 미용사이거나 뭔가 특수한 분야에서 일을 할 때는 그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있겠죠? 이걸 사회 방언이라고 합니다. 또 세대에 따라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10대들끼리만 사용하는 사회 방언, 30대끼리만 사용하는 사회적 방언,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끼리만 사용하는 뭔가 노인층, 장년층에서만 사용하는 이런 사회적인 방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데타셰, 카덴자, 스포르잔도, 크레센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잘 모르겠죠? 음악가들 사이에서 쓰는 음악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럼 이런 어휘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 방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쵸? 직업이나 아니면 전문 분야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 방언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알잘딱깔센. 선생님 이거 처음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알아서 잘딱깔끔하게 센스 있게라는 뜻이라면서요. 이거 70대 할머니한테 이야기해주면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선생님도 잘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 봤을 땐 몰랐어요. 10대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될 수 있습니다. 문상. 자, 이거 10대가 이해하는 거랑 80대가 이해하는 거랑 다를 거예요. 10대들은요, 문화상품권 이렇게 이해하겠지만 80대 되시는 분들은요,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하고 온걸 문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떠올리실 수 있어요. 춘부장. 춘부장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이제 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춘부장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말 여러분들은 잘안 쓰죠. 뭐 50대 이상에서나 쓸것 같은 이런 말이에요. 자, 알잘딱깔센 문상 춘부장 이런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세대를 기준으로 사회 방언을 분류한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어휘의 체계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 있고요. 어휘의 양상에 따라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문법적으로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다양한 단어들을, 이거 어디에서 온 말일까? 이거 그러면 방언 중에서도 어디에 속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언어 현상들을 접근하다 보면 문법도 그다지 어렵거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문법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까지 문법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